마음으로 저희 신촌으로 이사 가고 있답니다. 엄청난 좋은 환경과 네. 그 열심히 연습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네. 내 형 말 좀 잘 듣고 올해는. 자 이제 여기는 신촌. 신촌에 저희가 드디어 입성을 했군요. 신촌. 자, 신촌이면은 정말 신촌이면은 참 좋은 곳이죠. 그렇죠. 네, 참 좋은 유아여대가 있죠. 네, 앞에 연세대학교. 서강대. 네. 서강대 이번에 제가 또 가게 됐어요. 아 그렇죠. 아 행복해요. 네. 박사 학사인가요? 석사죠. 아, 석사죠. 네. 좀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아 네. 그렇죠. 석사죠. 약간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약간 이렇게 문화를 약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네. 한번 수박을 쪼개보려고요 제가. 아.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수박을 쪼개면 빨갛죠. 그렇죠. 그렇죠. 왜 빨간지 좀 공부해보고 싶어. 우장춘 박사님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그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해야 돼. 아 살아 계세요? 계시지 않아요? 자 다음은 저희 제가 키우고 있는 제가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우리 햄스터들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햄스터. 야 얼마나 귀여운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네는 토리돌이라고 해요. 얘는 잠깐만요. 성격이 되게 난폭해요. 이 아이가. 한 마리는 진짜 자고 있네요. 아마 아이돌 중에서 최초지 않을까요? 햄스터를 키우는 남자 아이돌. 진짜 없을 거다 이건. 진짜. 걸그룹도 없을 거야 이거. 내가 진짜 없을 거야. 형이 진짜 이상한 거야. 신촌의 그 아현 고가교가 또 역사의 또 뒤안길로 사라진다. 뒤안길이 뭐예요? 편집!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은 뭐 유성군이 막 쫄르진 않던가요? 막 먹고 싶다. 아, 아 배가 고프다. 쫄르지 않죠.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서 오. 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편지. 이사 가는 그런 마음을 랩으로 한번 프리스타일로 한번 선보이겠다 합니다. 예. Yeah. 이사 가고 있는 도중 우린 카메라를 찍네. 오케이. Let's go. 야, 옆에 유성이 형이 자꾸 햄스터마저 나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하는 것 대체 뭐야. 이사 가는데 나 자꾸 마음이 너무 들뜨네. 하지만 우리 이사님은 바로 영호 형이네. 영호 형을 모른다면 네이버에 자꾸 쳐봐. 그럼 연기자 한 명이 나와. 그분은 잘생겼어 so handsome guy. 나는 조금 이사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린 계속 우리 이사에 가고 있어. 난 프리스타일에 조금 엉켜네.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난 랩을 뱉기 전에 나는 계속 섬치네. Yeah, 아, 나 이사 가는 내 너무 기분을 줘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거 탑편집! 예. 다 왔다. 편집된 순간에 다 왔어요 지금. 오 신촌역 바로 옆에 대박 크다. 이화여대 근처라 그런지 여자생들이 많네요. 아 약간 힙합이어서 진짜 감탄사를 약간 X라는 단어로 당연하죠. 아. 힙합이니까 우리. 그럼 저희는 이제 짐을 옮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시야. 이거 뭔가요? 와? 무거워? 저희 지금 처음 했어. 와? 아니, 진짜 무겁잖아. 뽑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하나 봐. 이거 진짜 수도 있어. 이거 웃기면 편해 안 돼. 아, 형은 나 진짜 잘 만나. 소리가 들린다. 다이소요? 이런 것보다는 이게 되게 좀 나은 것 같아. 그래? 뭔가 약간 유럽풍 같지? 뭔가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짜가요? 좀 짜인 것 같은데? 절대 머리가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작은 거지. Yo, who is real? Big Floor.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Big Floor의 로우 파트 보컬을 맡고 있는 아 지금 사랑니를 뽑아왔고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지금 동네 꼬마랑 같이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예쁜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응, 귀여워. 네. 그거 할래? 아니요. 여기 풀 세트 보여줄래요? 왜 샀어? 왜 샀어? 먹고 싶어. 아까 가서 샀잖아. 근데 안 샀는데요? 있던데? 누가 샀어? 아 그거는 탕비실에 냅두. 우리가 먹는 게 탕비실에 냅두. 왜냐면 추우니까 초콜릿을 먹어야지 이게 좀 먹는 게 좋죠. 저는 그런 필요 없고 알못해요. 짐을 한 보따리 싸고 가시네요. 네. 우정 씨는 안 드세요? 아 저는 별로 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형이 제가 짐꾼이 되어드릴게요. 평소에 이성이가 봤을 때 평소에 제 모습은 어떤가요? 엉뚱하고 4차원이고 성격 이상하고. 전기는 흡입한다. 장기를 빠지면 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